졸도할 것 같아. 그래. 넌 결혼하지 말고 남에게나 잠깐 잠깐씩 이뻐하면서 그렇게 살아 영원히. 넌 이뻐서 졸도할 것 같지만 난 진짜로 피곤해 지쳐서 매일 밤 다섯 번씩은 졸도할 것 같으니까. 얘 시끄러. 쌍둥이 키우는 엄마들도 있어. 얘 쌍둥이 엄마만 있니? 새 쌍둥이, 내 쌍둥이 엄마도 있다. 보람아, 왜 밤잠 제대로 안 자 엄마 괴롭히니? 넌 효녀 소리 듣긴 다 틀렸다. 응? 난 요즘 내 결혼에 회의를 느낀다. 홍은동이 들썩들썩하게 만들고 결혼한 너야. 자존심 상해서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그렇게 태연하게 할 수가 있니? 지치고 피곤하니까 자존심도 누더기가 돼, 정은아. 정말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니? 시어머니는 어찌됐거나 시어머니일 뿐이고 남편이란 사람도 미운 짓 할 땐 돌아버리게 밉고 난 뭐가 뭔지 점점 더 모르겠다. 어떡하니? 너 자꾸만 그렇게 깔아앉아서? 친정엄마도 소용없어, 너. 너무 힘들어서 보람이 지금 며칠만 맡아달라고 했더니 글쎄 친구들하고 제주도 간다고 냉정하게 거절하더라. 제주도 가신대? 모레 떠난대, 4박 5일. 그거야, 과연 어떡하니? 미리 잡힌 계획이실 텐데. 그치만 너 딸이 애한테 치여서 돌게 생겼는데 그까지 제주도 여행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예? 나 여행 가 안 돼. 엄마가 그럴 수 있는 거니? 글쎄, 우리 엄마 경우 어떨까? 우리 엄마도 니네 엄마랑 같지 않을까? 자식들만 고약해진 거 아니야, 너? 엄마들도 같이 고약해졌다? 옛날 엄마들 같아 봐라. 어디 자식이 죽겠대는데 여행 간다고 냉정하게 뿌리치고 여행 가니? 있을 수나 있는 일이야? 불쾌해 죽겠어, 진짜. 우리 자식들이 먼저 싹수 없어져서 부모들을 불쾌하게 만들면서 부모들도 요거 봐라, 그래서 같이 고약해지는 걸 거야. 어서 오세요. 보람이 나왔네. 보람이가 요새 보람이가 아니라 부담이야. 도통 밤잠을 못 자게 해서 미주가 죽겠대. 얘, 재우지 말고 자려고 들거든 엉덩짝을 찰싹찰싹 때려줘. 안 해본 짓이 없어, 관도. 보람이랑 같이 약국 볼 거예요? 좀 이따 그게 나올 거예요. 미주가 결혼하지 말란다? 넌 이제 내가 뭘 하든 도통 귓속에 내 말은 신고도 안 되나 봐. 너랑 끝이라고 했잖아. 끝이 뭐 한두 번이니? 왜 어제 전화 안 했니? 뭐 좋은 소리 들을 거라고. 왜? 기다렸어? 그럼 네가 걸지 왜? 내가 어디 아프니? 너 왜 이런 옷 입었어? 응? 난 풍덩한 옷보단 좀 달라붙은 옷이 좋던데. 너 정말, 난 정말 너한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어쩌면 그렇게 은큼할 수가 있니? 남자들은 다 은큼해, 여자들 기준으로 보면. 그래, 네가 그럴 때야 딴 남자들은 오죽하겠니. 꼭 신부님 같은 얼굴로 사람을 20년을 속여넘긴 네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형편없었는데 딴 남자들은 오죽하겠냐고. 우리 부모님, 언제 네 부모님 뵙려고 하신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시냐고. 나 지금 심각하게 젖 먹던 힘 다 쓰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이야. 점심때인데 밥 먹고 가자, 병원. 너한테 정 떨어져서 난 식욕도 없어. 너 어제 내 사돈 처녀 봤지? 그래. 어때? 뭐가? 인상이 말이야, 느낌이. 글쎄.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도. 왜 가만히 있니? 뭐, 체격은 괜찮은 것 같더라. 또? 오빠랑 닮았던데. 형제가 닮는 건 당연한 거지. 넌 그것도 발견이라고 한 거니?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건데? 섹시하지 않냐고. 괜찮다고, 솔직해도. 난 이 세상에서 섹시한 여자 너밖에 없어. 너 날 어디다 취직시키는 거니? 그런 대상으로 보는 거 절대로 싫댔잖아. 네가 싫든 좋든 나한텐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고 보는 건 내 자유다. 그리고 어떤 미친 녀석이 여자로 보이지도 않는 애랑 결혼하자고 이렇게 온갖 수모를 참아가며 견뎌가며 이러겠냐? 정섭이가 그러는데 난 그런 거 전혀 없대. 너 그거 몰라? 사람 다 각각 틀린 안경으로 상대를 고른다는 거 얼마나 기막히게 오묘한 일이냐? 너
만약에 남자들 안경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봐.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칼싸움하느라고 온 세상이 피바닐 거다 아마. 다행히 다 각각 틀린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다 각각 지가 고른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고 흐뭇하게 짝을 짓는 거지. 내가 그렇다는 소리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천생연분이지. 난 네 입술을 보고 있으면 참을 수가 없어져. 너 왜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능글능글 유들유들해지니? 너 어제 내가 얼마나 쇼크 먹었는지 아니? 난 뭐 아주 성공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 뜨뜻한 물로 샤워하고 잠들 때까지 계속 콧노래 부르고 다녔는데. 아, 진짜 기가 막혀. 너 작전을 바꿨니? 네 사돈 맹하지 않니?